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번이 있는 문장에서 얘가 동사라고. 근데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해서 이런 말 있잖아. 이 문장에서 여기 동사니까 요 자리는 동사를 또 쓸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이 노우가 알다라는 동사잖아. 얘가 분명히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인데 이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어서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이지만 이미 동사가 있어서 동사로 쓰이지 못하는 걸 동사에 준해서 써라. 그래서 준동사라고 얘기해. 동사에 준한다. 동사에 준한다라는 말을 쓴 이 준동사는 형태가 세 개만 있어.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준동사가 형태가 총몇 개라고 그랬어? 세 개라고 그랬지? 투부정사, ing, pp. 그 준동사의 형태 세 개지 중에서 얘가 쓰였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부분을 해석해서 미래로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를 써야 되고 그 부분을 해석해서 능동을 나타내거나 과거를 나타내면 얘를 써야지 되는 거고 그 부분을 해석해서 PP, 수동을 나타내는 거면 PP를 써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너희들이 좀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데 봐. ING하고 PP를 물어보면 이거는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거고 투부정사하고 ING를 물어보면 미래냐 과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써야지 되는지는 그 기능에 맞춰서 쓰는 건데 이 문장에서 여기 봐. 이 문장에서 이 noun이 알려지지 않은 해서 알려진이라는 수동의 의미니까 이거 중에서 수동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PP형인 noun이 쓰였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야? 준동사잖아.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준동사하고 조동사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영어 선생님들이 준동사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말하는 거고 조동사다라고 얘기하면 조동사는 will, may, can 뭐 이런 애들이 조동사야. 그러니까 조동사하고 준동사가 어디가 다른지는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noun이 쓴다는 건 알았는데 지금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을 거야. 요 부분 내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알았어? 잘 봐.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팅, to meet her. 이렇게 쓰여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서 이 ing는 내가 형태가 몇 개라고 그랬어? 능동일 때도 쓰고 과거일 때도 쓴다고 그랬잖아. ing가 능동으로 쓰이는지 과거로 쓰이는지는 ing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법에서 얘랑 짝지어져서 물어보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 투부정사랑 물어보면 얘가 미래니까 얘는 과거가 되는 거고 얘랑 물어보면 능동수동이 되는 거거든? 그럼 칠판 봐. 여기에서 이 미팅을 딱 보고 얘가 뭔지를 판단하는 건 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얘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 미래 이때를 쓴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는 능동수동에 능동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수동으로 봐줘야 되는 능동수동에 수동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과거로 봐줘야 되는 거야. 과거의 ing로 봐야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냐면 미팅 허를 쓰면 이게 과거의 그녀를 만났다라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과거에 그녀를 만났다는 사실이 있는 거고 그걸 기억하는 거니까 그녀와의 추억을 기억한다라는 말이야. 근데 투부정사를 쓰면 그 여자랑 앞으로 만나기로 한 미래를 기억한 거니까 이건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실체 관계가 달라.
그리고 그 여자하고 앞으로 만나기로 한 그 미래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녀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준동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만났냐 안 만났냐 그리고 기억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 이게 준동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알았어? 자, 어쨌든 다시 문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조동사 아니고 준동사다. 알았어? 그리고 이게 준동사로 판단되는 이유는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 더 이상 동사 쓰면 안 되고 동사의 준하는 준동사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돼. 알았지?